SNKBS 캡콤은 1999년도에 네오지오 포켓으로 발매된 명작 대전 액션 게임으로 최근에는 닌텐도 스위치나 스팀으로 발매되어 플레이해 볼 수 있습니다. 캐릭터는 킹 오브 파이터즈 사무라이 쇼다운 스트리트 파이터 뱀파이어 시리즈에 등장했던 총 26명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8명은 히든 캐릭터로 잠겨 있습니다. 히든 캐릭터를 해동하려면 투어니 모드를 여러 번 클리어하면 되는데요. 게임을 클리어하면 9장의 패널이 등장하며 모든 패널을 파괴해야 한 명의 히든 캐릭터가 해동됩니다. 패널 파괴는 높은 난이도로 클리어하면 파괴 횟수가 늘어나며 라이벌 히든 보스를 이기거나 노 컨티뉴로 클리어해도 횟수가 늘어납니다. 다음은 히든 초필살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모든 캐릭터는 레벨 2 전용 히든 초필살기가 있는데요. 히든 초필살기를 사용하려면 포인트를 모아서 해금해야 합니다. 포인트는 올림픽 모드에서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면 얻을 수 있으며 마스터 스킬로 들어가 히든 초필살기를 구매하면 됩니다.
다음은 무기 셀렉트 모드를 해금하는 방법입니다. 해당 모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금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투어니 모드를 100회 이상 클리어하면 해금됩니다. 두 번째는 네오지오 포켓과 포켓 컬러를 두 대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금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게임을 흑백으로 실행하고 경고 화면을 봅니다. 다시 컬러로 실행해서 투어니 모드를 1회 클리어하면 해금됩니다. 무기 셀렉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게임을 실행하고 SNK vs 캡콤 로고가 나올 때 옵션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무기 셀렉트 모드는 캐릭터의 이벤트 영상이나 엔딩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올림픽 모드 타겟 라인에서 레디가 뜨기 전에 옵션 버튼을 누르면 나르코에서 피어로 변경됩니다. 올림픽 모드의 캐럭터에서 음악을 고를 때 옵션 버튼으로 선택하면 게임 화면의 기호가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. 캐릭터를 선택할 때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피 컬러로 선택됩니다. 피가 튀기는 연출을 보고 싶으면 일본판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. 설정의 배틀 컴피에서 에이브를 온으로 변경하면 필살기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